인터넷, 배달, 일반적인 상점을 위장하는 등 학생, 주부, 직장인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을 마약 중독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일명 마약 조직 카스테라. 이들은 조금의 정보도 남기지 않은 채 시민들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서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마약 사태가 시작된 지 2년. 검찰 측에서는 수사 중이라는 말만 남긴 채 그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내놓고 있... 정말 지긋지긋해.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데 어떻게 잡아내라고 도청만 하는 거야? 안 그런가, 단형사? 그렇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위에서 어떻게든 이번 연도 안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압박이 들어왔어. 그렇습니까? 청장님이 힘들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단형사를 불렀네. 네? 이번에 정보가 들어왔어. 마약 사태가 시작된 지 2년. 그 어떤 꼬리도 남기지 않던 그 녀석들이 정말 작은 정보긴 하지만 정보를 남겼다고.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정보이자 기회가 될 거야. 그런데 하필 왜 저인 겁니까? 마약 사태로 형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학생으로 잠입해야 하는 거다 보니 나이가 너무 많은 형사도 보낼 수가 없어. 또 단형사도 이제 승진해야지, 안 그런가? 동기들은 죄다 승진해서 팀장이다 뭐다 한 자리 꽤 차고 있는데, 안 그런가? 여기 이번 작전의 자료네. 고등학교에서 거래가 일어납니까? 그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마약 거래 장소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장소지. 그 학교의 이성그룹 회장 아들이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 우리 경찰 측에서는 그 아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어. 그럼 이 학교에 제가 뭐 잠입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네. 근데 여기 남고 아닙니까? 그렇지. 단형사 자네가 남학생으로 변장해서 잔입 수사를 해서 마약 거래 조직을 잡아내는 것. 그게 이번 사건의 작전이다. 어? 네? 일단 안경부터 쓰고. 이건 미친 짓이야. 남고로 오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작전이 성공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이 학교 불량한 학생이 많기로 유명한 그 학교잖아. 아! 미안하다. 아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멍해 서 있어? 아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캐득캐득캐득캐득. 아, 축구 나러 가자. 아. 뭐야? 저 건방진 녀석들은 느낌이 안 좋아.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그냥 돌아갈까? 단형사도 이제 승진해야지, 안 그런가? 동기들은 죄다 승진해서 팀장이다 뭐다 한 자리 꽤 차고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진가? 아,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학교를 졸업한 지 5년. 다시 교복을 입게 될 줄이야. 그나저나 요즘 학교는 왜 이렇게 넓은 거야?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네. 아! 아이씨. 야! 왜? 사람이 부딪혀서 넘어졌으면 미안하다 하다던, 어? 미안하다고 하든지 괜찮냐고 그러던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야? 야, 네가 못 보고 부딪힌 거잖아. 이 자식이. 그럼 간다.
어떻게 된 게 이 학교는 들어온 지 30분도 안 지나서 벌써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더러워서 빨리 마약 조직인가 뭔가 하는 놈들 잡아내서 이 더러운 학교 나가고 만다. 여기가 교무실 앞인가? 일단 목소리 됐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네가 오늘 전화가 오게 된 단강철이라고? 네. 그래. 그래, 3반이다. 단강철, 따라와. 네. 조용조용. 조례 시작하는 종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싫은데? 선생님 못 들었는데요? 선생님 못 들었어! 진짜 조용! 오늘은 전학생이 왔다. 몇 년 동안 외국에 살다 왔다고 하니 괜히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냅둬. 알겠나? 네. 그래, 강철이라고 했지? 저쪽에 앉거라.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어쨌든 오늘 사고치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자. 그럼 조례 끝! 아, 야, 너 어디서 전화왔냐? 아이,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비리비리해? 여자같이. 야, 너 조심해야겠다. 시비 걸리기 딱 좋게 생겼냐? 멍멍하게. 짜증나. 신경 쓰지 말고 가줄래? 잠깐만요, 성깔이 내 조금 해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곤. 야, 더 화내봐. 귀엽네. 아, 뭐야? 야, 비켜. 민준이 형, 저 죄송해요. 전학생이 와서 인사 좀 하느라요. 애들아 가자. 얼른 살리러 돌아가자.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아까 그 이상한 애. 너 2반이었어? 아이씨, 귀찮게. 뭐라고? 귀찮아? 내가 뭘 했다고? 야! 자냐? 야! 얘 대체 뭐야? 그래, 오늘 수업 수고했고 오늘 하루 사고 안 쳐서 정말 고맙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바로 집에 가도록. 네, 선생님. 나 사고 집에 가지. 깨워야 하나? 아니야, 이렇게 인성이 되담한 애를 내가 뭐하러 신경 써줘. 그냥 가야지. 요즘 세상에 잠입 수사라니 이게 말이 돼? 뭐야? 야, 따라와. 할 말 있으니까. 할 말? 야, 왔냐? 비리비리 전화했어? 야, 아까 금맨 전에 막아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비웃고 그랬지? 난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큰갓 폭학생 때문에 파는 줄 알아? 아까 넘어간 건 그냥 수업 중 처세였다. 그렇다.
어쩌라고. 애착은 뭔데? 여기서 우리한테 혼 좀 내고 가야지. 쬐끄만네. 애들 다치게 했다간 청장이 또 난리 법석을 떨 텐데. 이케마스. 야, 너네 뭐 하냐? 빨리 안 꺼져? 하나! 네! 어, 야! 고마워. 응? 네, 왜 도와준 거지? 의외로 착한 앤가? 여보세요? 전학 첫날은 어땠는가? 어떻게 새 친구들은 사귀었고? 그걸 농담이라고 하십니까? 본론이나 말하십시오. 때려치기 전에. 허허, 성격 참. 그때 했던 말 기억하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학교에 이성그룹 회장 아들이 다닌다고 말했었지? 네, 그렇습니다. 누군지 알아낸대.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단영사가 배정받은 반과 같은 반 김민준 학생이라네. 예?